네, 가요계 절친인 이효리 씨와 정재영 씨가 만났습니다. 음악 토크쇼 UNI의 제작 발표회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나름 가수다의 MC를 맡았던 정재영 씨와 자, 이번에는 절친 이효리 씨가 함께 공동 MC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음악 토크쇼 UNI에서입니다. 자, 5년 전일 때 전 일 때문에 만나서 단짝 친구가 된 두 사람이 공동 MC를 맡아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소감 한번 제일 먼저 들어볼게요. 시작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주변이 좋잖아요. 네, 논리적이고. 근데 조금 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다음에 좀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유쾌하게. 저도 음악 프로 MC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혼자서는 좀 자신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빠가 같이 하게 돼서 저의 부족한 면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락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버라이어티나 이런 것들은 촬영할 때도 매우 힘들고 MC가 다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음악 프로는 이제 게스트가 메인이 되고 음악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예능 대세로 제대로 떠오른 정재영 씨. 예능은 기본이고 얼마 전에는 시트콤에서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방송이 약간 서로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빠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마인드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첫 녹화 때는 사실 저도 되게 좀 긴장이 되고 경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유재석 씨와 신동엽 씨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재영 씨는요, 방송이 많이 나갔는데 그 후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죄송하게도 달라진 게 너무 없어서요. 예, 그냥 알아봐 주시는데 음악이 하기 싫대요. 음악 작업이 하기 너무 싫고 자꾸 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공연을 1월 1일까지 계속 공연이 있어서 사실 조금 지금 이제 원래 사실은 앨범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는데 그냥 계속 요즘 놀고 싶어서요. 좀 쉬고 싶어서 이제 UNI처럼 이렇게 멋진 놀이터가 생긴 것 같아서. 네. 네, UNI의 MC가 된 이효리 씨와 정재영 씨. 자, 모시고 싶은 게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인가요? 예, 유희열 씨를 꼭 나오게 하고 싶고요. 불러서 제가 MC를 얼마나 잘 보는지 네, 뽐내고 싶기도 하고요.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아, 솔직하게 말합니다. 활동 많이 안 하시는 장필순 선배님이라든지 한영애 선배님 그런 여자 선배님들의 무대를 한번 좀. 이상순 씨가 또 좀 참여하시면 어떻게 이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상순 씨가 누구죠? 새로 오신 그. 뭐 아직 당분간은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뭐 앨범이 나오면은 저희 프로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편안한 휴식처럼 다가가는 음악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음악 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 재미있게 저희 프로 보면서 같이 즐겨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리 정재영 씨의 음악 토크쇼 UNI의 제작 발표 현장이었습니다.